그럼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인해보는 왓츠업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일단은 지난주에 기말고사, 뉴욕시장에서 기말고사는 잘 봤는데 저는, 네. 자,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테스트가 오늘 뭐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실적이죠. 네. 실적으로 이제 승부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의 힘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것들을 뭐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업을 한 그런 이슈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뭐 테이퍼링 한다 이러는데 지금 휩쓸리는데 거기에 이겨내 나갈 힘은 이제 실적에서 밖에 지금 찾을 수 없는데 아, 오늘 삼성전자 지금 뭐 이 예상 실적이 네. 12조까지 지금 나왔어요. 네. 뭐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자기네 실적 발표하는 날 보면요 주가가 항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좀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뭐 지금까지 너무 박스권으로 움직였고. 그렇죠. 아, 3분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분기에 무슨 일이 날 거면 지금 D램 가격이 3분기에 재차 상승 구간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또 3분기에도 굉장히 이제 호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당겨서 이번에 뭐 삼성전자 이제 주가에 올라가는 부분들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봐지고요. 네. 특히 이제 좋은 소식은 비메모리가 흑자 전환했어요. 오스틴 공장 때문에 지금 1분기 때 굉장히 지금 고생을 했는데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 뭐 디스플레이 같은 데에는 뭐 일회성이 이제 이익이 들어와 있는데 뭐 반도체 제하면 이제 모바일 이런 데는 약간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동력은 반도체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감안하고 3분기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 오랜만에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뭐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수출이라든가 뭐 양호한 또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뭐 6개월 내에는 이제 땡겨서 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 매출은 한 61조 2,800억 그렇죠?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10조 9,741억 원, 11조 넘을 것인가? 네. 요게 좀 포인트고 12조까지도 지금 예상하는 네, 데들이 그렇죠. 있는데 과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날에 징크스를 깨고 네. 올라갈 수 있을지 어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 너무 답답해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박스권인데 제가요 어저께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증권 시장에서 백전 네. 노장들하고 이제 점심들을 먹었는데 예. 지금 이제 요번에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거에 1000을 돌파할 때하고 2000 돌파할 때하고 굉장히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영향들을 받지 않고 목표가가 정해지면 글로 증시가 뭐 옆눈, 옆길 그냥. 뭐 옆눈 안 주면서 쭉 달려가는데 1000을 돌파하고 2000을 돌파하고 그 상황에서는 경제가 다른 형태의 경제의 뭐 주변 여건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네.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상승 동력으로 봤으면 우리가 지금 뭐 3,700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네네. 3,700까지는 뭐 테이퍼링이 오거나 뭐가 오더라도 간다는 거죠. 굉장히 유사점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썸머랠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도 하고 또 예측도 하고 계시지만 과거에 두 번 1000과 2000, 그러니까 1600에서 2000 돌파할 때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네. 1000 돌파할 때도 굉장히 유사한 현상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목표 주가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 이후에 상황을 좀 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지금 투자자가 아닌가. 뭐 어저께 그런 결론을 점심을 먹으면서 네. 내렸었습니다. 네, 어제 점심 회동에서 나온 결론이셨군요. 네,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좀 발표를 하면서 서머 랠리의 포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수가 3,700 뭐 쭉 올라가려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지수가 그렇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 잠정 실적 아마도 뭐 개장 즈음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이데일리 TV를 보시면서 계속 실적 상황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